어떻게 했지? 동갑이야.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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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우. 어, 배고파. 어, 동원 씨 키 진짜 크네요. 아, 별로 안 커요. 오, 진짜요? 71 정도. 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커졌지. 너무 이쁘다. 반복 오늘 좀 신경 좀 썼어요. 아, 진짜? 여기 앉으세요. 아, 네. 아, 이거는 일단 호중 삼촌이 네. 전과 떡국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네. 호중 삼촌이요. 네, 그래서 오. 맛있게. 아, 그냥 저는 먹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요. 어, 좋네요. 뭘 시켜요, 이런 말랑꽁짝한 친구에게. 어, 먼저 드세요. 아, 그러니까, 네. 먼저. 원래 나이 순대로. 아유. 네,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면 저는. 저도 이런 대우가 어색해가지고. 네. 일단 편하게 먹어요. 역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아, 저는 진짜 이거 07년생 돼지띠시라고. 네. 저도 돼지띠거든요. 아, 구호. 아, 구호 돼지띠. 아, 구호 돼지? 07 돼지. 어. 전 띠동갑 동생을 처음 만나봐요. 어떠세요? 띠동갑? 그냥 같은 나이대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할머니 같냐, 나. 어떡해. 이제 졸업이에요, 곧. 이제 고등학생. 네. 16은 중3이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17. 와, 딱 너무 행복한 시기. 어, 맞아, 맞아. 내가 고등학생이라니. 네. 어. 아,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오. 형 삼촌들이 주변에 많다고 했는데 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 말고는 형 삼촌들이 더 많죠. 사랑을 한 몸에 받겠다 진짜. 새해 됐을 때 인사하려고 다 이렇게 전화하면 귀여워해 주시고 선배님들도. 너무 예쁠 것 같아. 네. 호중 삼촌은 뭐래요? 호중 삼촌은 그 저보고 똥팔이라고 불러요. 어, 똥팔이? 정똥팔. 되게 정겹다. 네, 별명을 부르는데 똥팔이니 뭐하노 이러면서 삼촌 안 보고 싶나 이러면서 네 이번에 삼촌한테 형이라 안 부르면 이제 네 영웅이한테 가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나오고 되게 귀엽게 애교 많이 부려요. 네. 호중 삼촌 잘 먹겠습니다. 명절에 이제 많이 내려가요? 거의 다 내려갔어요. 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명절에 내려가면 어르신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꽉 차요. 진짜? 네. 대가족이신가? 할머니 이제 동생들이 7남매인가 8남매. 진짜 대가족이다. 엄청 많아요. 네. 가면 팔이 빠져요, 진짜. 왜, 왜, 왜? 사인을 한 장씩만 해서 너무 많아요. 네. 너무 힘들겠다. 네. 그래도 너무 재밌죠, 그렇게 한 번씩 가면. 네. 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동원 씨가 준비한 다음 무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제 설이기도 하고 한복도 입었겠다. 그래서 국악 느낌 나는 신나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영탁삼촌의 한량가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음악 주세요. 아. 시동기 당직 물려라 고운 곳소리 이 한밤을 멋으로 채워라 다 달빛이 죽구나 애써 놀아보자 오늘은 네가 내 각시로구나 더더 검은 꽃가락에 취하고 화스름 달빛에 취한다 대장부 인생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천년을 살까 어찌 밤 놀지 않으냐
기동기 당진 울려라 검은고소리 이 한밤을 흥으로 채워라 와 진짜 잘한다 오 꽃잎이 곱구나 예서 취해보자 세월의 고남을 풀어나보자 더더 우기와 영화가 더덥고 흐르는 강물이 더덥다 대장부 인생 무엇이 더 아쉬우랴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천년을 살까 어찌 밤 멀지 않으냐 검은 곡가락에 취하고 거스름 달빛에 취한다 대장부 인생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 누가 세월을 붙잡아 천년을 살까 어찌 밤 멀지 않으냐 한량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아, 있죠. 너무 잘죠. 이게 영탁삼촌 신곡인데 평소에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아 이런 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나오고 나서 딱 링크 보내줘야죠 이제. 와 대박이다. 아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지 동원 씨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나가는데 이미 그냥 딱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눈빛부터 제스처 뭐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사람이 너무 즐겁게 만드는 정말 그런 멋진 가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뭔가 사투리를 한번 사투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봐요. 서로의 사투리를요? 네네네. 네네. 그쵸, 괜찮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아, 쉽다고요? 응. 그래요?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첫 번째 전라도 문제입니다. 네. 쨔네다. 쨔네다. 응, 쨔네다. 짜네다. 짜네다. 짜네다 그런 건가? 쨔네다. 쨔네다. 찢다. 찢다. 피지를 짜내다. 피지를 짜내다. 쨔네다.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힌트로다가. 아, 그거 아니에요? 좀 뭔가 어감을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동훈이 쨔냈네. 동훈이 오늘 쨔냈네. 아, 못 부렸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쨔냈네.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고. 자, 그 다음. 솔찬하다. 솔찬하다. 아, 우리 동원이 참 솔찬하네. 우리 동원이 참 잘생겼네. 아직 아니에요.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동원이 대단하네. 오, 맞았어. 아, 그거예요? 진짜 잘 맞춘다. 굉장하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대단하다. 네. 남진 선생님이 저한테 뭐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시긴 해요. 우리 동원이 참 솔찬하다. 우리 동원이. 네, 맞아. 그렇게 얘기. 맞네. 솔찬하다. 어. 쓰셨었구나. 자, 그다음. 암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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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시롱은 그냥 싫어. 싫어. 암 싫어. 싫어. 그거 귀엽게, 너무 귀엽다. 귀엽게 하면 시롱이 되는 거죠. 암시롱. 아닌가? 암시롱 안 해. 암시롱도 안 해. 암시롱도 안 해. 이게 뭐지? 진짜? 이걸 잘 모르나? 아유, 암시롱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예요? 괜찮아, 상관없어. 아예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괜찮아? 이러면 아예 암시롱도 안 해. 네, 좀 이런 식. 동훈 씨 괜찮아요? 암시롱도 안 해. 하여튼 그럼 한번 이제 동원 씨가 한번 네.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좋아요. 경상도 사투리는 근데 아마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실 만한 것들밖에 없어서. 그래? 바이다.
어? 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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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파였다. 아 진짜 모르세요? 너 얘 몰라. 지금 연기하시는 거야? 아니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파이다를? 이 옷이 파이다. 이 옷이 파이다. 어? 이렇게 말하면 좀 알 것 같다. 옷이 파이다. 아 이 쇼파도 써보니까 파이다. 이거 찐이다. 아 저거 파이네. 다시는 안 사야 되겠다. 파이다. 너 몰라. 이게 별로다. 별로네. 아~ 별로다. 파이다라고요. 오 신기하다. 아 진짜 모르셨어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아 문제 낼 때가 재밌었구나. 아, 그래. 자 파이다. 다음 문제. 세그랍다. 세그랍다. 이렇게 쓰나? 야 이거 겁나게 세그랍다. 어 세그랍다. 왜 와이리 세그랍노? 껄끄럽다. 어 그런 그러니까 그런 느낌? 뭘 먹었을 때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세글세글하다. 그러니까 세글세글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글세글 뭐지? 근데 나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세글합다, 세글합다. 그럴 때 있거든요. 목에 좀 이거 좀 세글세글한데. 이럴 때 있거든. 모르겠어. 시다. 맞네. 근데 세글이라는 단어는 좀 몇 번 썼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세글세글 아니야? 이렇게. 다음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애볕다. 애볕다? 예. 애볕다. 애볕다. 이거 세볕다. 잠깐 애볕다. 뭐야? 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이야 연예인 TV에서만 보다 이번 실제로 봤는데 진짜 애볕더라. 진짜 애비다. 멋있다? 아 이번에 화사시 봤는데 진짜 애볕다. 이뻤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애볕다. 애볕다? 말랐다. 이런 거야. 말랐다. 진짜 말랐다. 이걸 진짜 애볕더라. 이렇게. 와 들어본 것 같아. 애볕다. 왜 와 이래 애볕노 이러면 이렇게. 오 네, 맞아 맞아 그거, 맞아. 그거예요. 애볕노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진짜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전라도 사투리보다 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전라도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요? 너무 재밌다. 재밌습니다.